잘또 믿음의 훈련을 받고요. 어떠신가요, 원장님?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뭐 모태 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네. 교회를 다녔고 사실 그런 것들이 저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네. 이제 시골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네. 저한테 저희 집이 3대째 장로 집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그날 몇 살 되셨는데 그때가 아마 대학교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때 네. 갑자기 네. 아 나의 축복에는 이게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도의 적금, 그다음에 신앙의 적금이 네. 나에게 와서 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저의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 신앙의 레벨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제가 축복을 받고 있는데 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네.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죠.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조할아버지가 우리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를 한 30개 정도 세우시는데 기여하신 이야.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넘어왔고 그 다음에 저도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사이버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제 현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못 네. 그게 뭐였냐면 사이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개원 기념일마다 네. TV 안테나를 달아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 200군데 이상 아마 네. 예, 그것도 이제 2주년은 2개, 네. 10주년은 10개, 10개 네. 19주년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걸 작정할 때 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작정을 하면 계속 번창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었고요. 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번창하기도 해 주시지만 안테나의 가격이 점점 내려가게 해 주시는 기적도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보다 안테나 네.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사실 너무 부럽습니다. 증조 할아버님께서면은 진짜 그 기독교의 불모지였을 텐데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른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복을 정말 누리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원장 선생님도 그것을 느끼셔서 자녀분들 위해서 엄청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또 자녀분들도 엄청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유산뿐 아니라 특별한 DNA를 물려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DNA인가요? 잘생김? 아, 네, 이제 목소리? 네. 목소리 DNA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왜 그 당시에 교회를 가지게 됐을까?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고부간의 갈등이었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네. 지나가는데 교회에 오면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네. 교회를 가셨대요. 네.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증조 할머니를 되게 사랑하셨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이 실제로 제가 부모님이 소리를 내서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내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좀 그런 가풍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마 네. 그런 영향이 네. 제가 현재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하는데 네.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영향을 받으셨네요. 그러면은 한 번도 안 싸우셨어요? 아니요, 저는 많이 싸웠죠. 저는 많이 싸웠고 네. 뭐 생각해 보면 이제 부끄러운 순간은 딸이 있는 앞에서도 싸운 적이 있고 예, 저는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반성 회개 예, 회개 그다음에 또 어떤 이벤트들 철드름 예, 이런 것들을 예,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늘 반성하고 네 점점 싸우면서 점점 더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의사가 아닌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의사 선생님들은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실 것 같아. 원장 선생님도 스트레스 많으시지 않아요? 그 많은 환자를 항상 웃으면서 보시고 또 이야기 다 들어주고 원장 선생님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오늘도 제가 사실 이 방송을 나오기 전에 병원에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병원의 기계 때문에 네.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약간 제가 이제 짜증스러운 상황이 될 때 예. 저의 일단 첫 번째 지혜는 그러면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많은 직원들. 예,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있죠. 저의 짜증을 봐야 되는 네. 가족들에게 이 짜증이 본인 때문이 아니라고 미리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짜증을 내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야, 예, 현명하시네요. 저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있을 때 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다. 때문에 짜증 내는 게 아니니까 잠깐 나의 이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최근에는 조금 소통이 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와. 일단 이게 이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팁 중에 하나고. 아, 이거 배워야 되겠다. 현명하시네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저는 우리가 여행을 가면 네. 진짜 하루를 알차게 쓰려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네. 어떤 여행은 내가 하루 종일 그냥 누워있는 여행도 있고 네. 비 오는 여행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은 내가 여기를 왔으니 아침부터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여행처럼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침과 점심 저녁을 나눴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게 뭐냐면 아침에 감사한 일과 네. 점심에 감사한 일과 저녁에 감사한 일을 반드시 하루가 끝났을 때 꼭 적어서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으로 살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짜증이 나는 일이 있을 때 하루를 망친 게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는 망쳤어 라는 게 되는데 이걸 세 개로 나누면 나는 오늘 점심을 망쳤어 나는 오늘 저녁을 망쳤어로 바뀌기 때문에 네. 요 짜증나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점심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네. 또 새로운 좀 조금 더 편안한 점심을 맞이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좀 컨트롤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배워야겠네요. 어차피 3분의 1이니까. 네. 야, 너무 좋은데요. 24시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나눈 걸 거니까요. 네. 현명하십니다, 정말. 이런 삶을 살기까지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저의 불안이라고 네. 하는 건 30대, 40대에는 기본적으로 저를 늘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된다, 네. 인정 욕구, 그다음에 나를 증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병원을 이전하면서 네. 그때가 이제 한 40대 후반을 달릴 때예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모토를 정했는데 너무나 제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그 불안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증명해서 사명이라는 단어로 제 삶을 바꿔보고 네. 그다음에 그때만 해도 병원에 증명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모든 걸 채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 TV 한번 나오면 TV 나온 거 포스터 만들어서 붙이고 뭐 뉴스 인터뷰하면 붙이고 뭐 또 이런 것들을 네, 네, 계속 네. 하면서 나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엄청 채웠거든요. 네. 그래서 채움에서 비움으로.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성장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네. 내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 네. 이게 이제 그게 성장이라는 건데 이 성장에서 성숙으로. 네. 그래서 성장에서 성숙으로 채움에서 비움으로 네. 증명에서 사명으로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네. 그 40 한 후반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삶에 있었던 많은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네. 내려놓으면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네. 많이 해방이 되지 않았나. 물론 불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되는데 매우 중요한 감정입니다. 이 불안이라고 네. 하는 감정이. 네. 그렇지만 그런 감정에서 더욱더 조금 더 자유로운 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은 저한테 현재는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또 반전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네. 라합, 그다음에 다윗 네.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정말 아시다시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고 저도 제가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과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약한 사람이기 때문. 네.
우리 곁에 이렇게 좋은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든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원장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딸이 네. 이번에 되게 중요한 시험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대개는 기도 제목이 자식 아니면 건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에 제가 기도할 때 네. 제가 많이 달라진 건 옛날에는 그 예를 들어 어떤 시험을 보거나 어떤 걸 도전했을 때 네. 이걸 이뤄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뜻이 있으면 이뤄주실 거고 네. 뜻이 없다면 거두실 텐데 네. 그 거두시는 과정에서 뭔가를 깨달을 수 있게 이 과정이 아멘. 그러니까 1년간 공부했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꼭 그 우리가 바라는 게 되지 않더라도 네. 된다면 좋은 거고 네.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 딸을 위해서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기도인데 결국에는 가족들 그 다음에 저의 이제 친한 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건강하길 바라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도 예전엔 제가 의사로서 건강이라는 게 디폴트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게 기본값인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건강이 기본값이 아니라 질병이 기본값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건강이 기본값이라고 만들 우리가 나를 설정하게 되면 질병이 올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사실 질병이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면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질병이 기본값이니까 내가 현재 병원을 다니거나 어쨌든 하나님은 의사의 손으로 치유하실 테니까 네.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건강하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건강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네. 힘을 달라. 겸손하게 작은 것이라고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원장 선생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